뭐가 들어갔다고? 합사리가 코에 들어. 합사리? 하루살이. 지금 한 10방울 나왔어? 안녕하십니까? 멤버입니다. 오늘은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홍대 지역 연남동 쪽에 왔는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좀 문을 닫아가지고 임대문이라고 써놓은 사인들이 되게 많네요. 확실히 그 코로나의 여파가 되게 큰 것 같아요. 빨리 좀 코로나가 빨리 좀 이 사태가 수습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또 실내 데이트를 즐기러 연남동에 왔습니다. 이따가 어떤 공간인지는 소개해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주목해주세요. Let's get it! 왔을 때 있는지 한번 보고 없으면 우와 여기 되게 좋다. 향이 좋아. 우와 대박이다. 안녕하세요. 근처에 되게 이쁜 카페들도 되게 많네요. 네, 여기 골목이 좀 다 이쁘게 되어 있어요. 연남동 많이 와봤다고 생각했는데 이쪽 라인은 또 여기는 거의 끝쪽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아시는 분은 이제 여기만 보고 있어도 좋네요. 자기가 이쪽에 하는데 좀 얼굴이 좀 이게 손이 안 나와. 크게 탑, 미들, 라스트 이렇게 세 가지 노트를 구성하고 있고요. 먼저 탑 노트라고 하면 그린 계열과 같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향들이 이 탑 노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줄은 이름들 보시면은 다 꽃 이름으로 향들이 구성되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오드 파판 같은 경우는 오드 액토알렉보다는 향료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이거 많이 선물 넣는 거 생각하고. 저한테 안 맞는다 왜 마지막에 막 이러면서. 안 맞지. 물 요 커버 살짝 여신 다음에 전원 켜주시고 요 60방울 넣은 비커를 올려놓으시고 빠져나갈 구멍 좀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부어주시면 되고요. 뭐가 들어갔다고? 합사리가 코에 들어. 합사리? 그만 10방울 나왔어? 이따 저녁 뭐 먹어볼까? 16? 이 상태로만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최종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라벨 뽑아드릴 거니까 요 향 시향해보시고 향수 이름도 좀 생각해보세요. 오, 이 정도 커릴 줄 몰랐는데. 와. 그죠? 엠마부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